요즘 배 과수단지에는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만개한 벚꽃에 인공으로 꽃가루를 묻혀주는 인공 수분 작업이 필요한데 과수농가마다 일손이 크게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규환 기자입니다. 배추산지인 천안 성안읍의 배 과수단지. 가지마다 벚꽃이 만발해 과수원이 온통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활짝 핀 벚꽃 아래로 인공 수분 작업을 펼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배가 열매를 맺으려면 꿀벌이 꽃가루를 옮겨줘야 하는데 개화기가 빨라지고 꿀벌도 점차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대신하는 겁니다. 수정 기간은 한 3, 4일밖에 안 걸려요. 요 기간에 안 하면은 농사꾼들한테 굉장한 큰 지장을 받습니다. 과일이 안 열으니까. 그래서 많이 힘이 들어요. 특히 짧은 기간에 인공 수분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 과수농가마다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벚꽃 인공 수분 작업에 일손이 크게 달리면서 기관단체와 대학 기업체 등에서 부족한 일손 돕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일손 돕기 행사를 개최해 공무원과 대학생, 농협과 군부대에서 모두 3천여 명을 지원받아 수분 작업에 투입했습니다. 기간이 짧고 또 이것이 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집중적인 인력 수급이 그런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가에 그 많은 도움이 되어서 올가을 결실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안 지역의 배 재배 면적은 천여 헥타르로 연간 3만 3천 톤의 배가 생산됩니다. 해마다 대풀이 되는 봄철 배 재배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농촌 일손 돕기 창구 활성화 등 근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TJB 연규양입니다.